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비 채널입니다. 자, 벌써 1월이 다 가고 이제 2월이 다 가고 있습니다. 곧 있을 설 명절을 앞두고 구독자분들도 미리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1월 4주차 모바일 게임 순위와 추천 게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월 4주차 구글 인기차트 탑5를 소개합니다. 이번 주 인기차트 5위는 멜론메이커 과일파티입니다. 자주 보이는 게임인데요. 매주마다 인기차트에서 빠지지 않고 소개해드리는 게임 멜론메이커가 1월 4주차에도 인기차트 5위를 달성했습니다. 귀엽고 캐주얼한 과일들을 합쳐가면서 가장 큰 수박까지 만들며 점수를 올리는 게임으로 가볍고 중독성이 있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리뷰들을 살펴보면 게임은 재밌고 좋은데 광고가 너무 자주 떠서 게임 몰입에 방해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게임을 플레이한 시간보다 광고를 본 시간이 더 긴 것 같다는 리뷰들도 있을 정도네요. 자, 500만 회의 다운로드, 별점 4.5점, 2만 3천개의 리뷰를 기록하고 하루 평균 3만 7천명의 사용자와 1인 평균 38분의 사용 시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다음 4위는 쓰레기왕 키우기 방치형 클리커 타이쿤입니다. 이 게임은 23년 12월 5일에 출시한 게임으로 기본적으로 하늘에서 떨어지는 쓰레기를 모으고 꽉 찬 쓰레기통을 비우면서 돈을 받는 방식인데요. 예전에 한창 유행했던 거지 키우기 시리즈와 비슷한 방치형 클리커 형식의 게임입니다. 한 번에 더 많은 쓰레기들을 모았다가 판매할수록 가격이 비싸지기 때문에 발로 밟아 압축해서 공간을 더 모으는 기능도 있고요. 이렇게 번 돈으로 수레나 쓰레기통을 업그레이드하고 한 번에 더 많은 돈을 벌어서 최종적으로 건물주까지 될 수도 있는데요. 병맛 느낌 물씬 풍기는 그래픽으로 가볍게 시작했다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빠져들어서 하게 되는 게임 되겠습니다. 1만 회의 다운로드, 별점 4.4점, 950개의 리뷰를 기록하고 하루 평균 1800명의 사용자와 1인 평균 40분의 사용시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번주 인기차트 3위는 소울스트라이크입니다. 소울스트라이크는 1월 17일에 오픈한 방치형 게임으로 컴투스에서 배급을 맡아 더 화제가 되는 게임인데요. 세상 만만한 키우기 RPG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화려한 액션과 빠른 성장의 쾌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담없이 가볍게 접근하기 좋은 게임이면서도 어느새 쑥쑥 성장해 있는 캐릭터를 보는 맛이 방치형 게임의 장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픈 초기인 만큼 다양한 쿠폰 혜택과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어서 과금 없이도 쑥쑥 커나가는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것 같네요. 출시 직후 출발은 순조로운 편이지만 쏟아지는 방치형 세계에서 소울 스트라이크가 어떤 차이점이 있고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10만회 다운로드, 별점 4.7점, 8천개의 리뷰를 기록하고 하루 평균 14,000명의 사용자와 1인 평균 160분의 사용시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번주 인기차트 2위는 드래곤 엠파이어입니다. 이 게임은 1월 17일에 출시한 SLG 장르의 모바일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으로 출시 전부터 사전 예약 인원이 100만명에 달하는 등 뜨거운 반응의 기대작이었습니다. 게임의 제목처럼 드래곤을 육성할 수 있어서 콘텐츠가 다양하고 세계관 설정이 깊이 있게 구성되어 있어서 플레이어는 자연스럽게 게임에 몰입하게 된다고 하네요. 초반에 좁은 영지에서 시작해서 퀘스트를 진행하면서 영지를 넓혀가고 성장해 나가는데요. 전략 게임답게 전명전을 통해서 나만의 부대를 실시간으로 컨트롤할 수 있으며 승리 보상 또한 좋은 편이라서 재미 또한 쏠쏠한 편입니다. 100만회 다운로드, 별점 4.7점, 1만개의 리뷰를 기록하고 하루 평균 8,000명의 사용자와 1인 평균 90분의 사용시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주 인기차트 1위는 버서커 키우기입니다. 요즘 핫한 방치형 게임 하시면 버서커 키우기가 떠오르실텐데요. 보통 출시 직후 반짝 인기를 끌었다가 빠르게 식어가는 다른 게임들과 달리 버서커 키우기는 점점 유저수가 늘어가면서 인기 절정을 찍고 있습니다. 버서커 키우기만의 특징이라면 램프에서 장비를 뽑아 캐릭터를 육성시키고 다양한 직업들로 전직하여 색다른 재미를 즐길 수 있는데요. 거기에 4개의 던전과 버섯 농장 키우기 등 미니게임, 다양한 동료들과 유물로 강력하게 성장하는 시스템으로 무한 육성 RPG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성장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가 준비되어 있는 점이 더 매력적 것 같습니다. 다만 과도한 현질 유도와 경쟁 시스템으로 방치형임에도 수시로 접속해야 되고 무과금 유저의 한계가 명확하게 보인다는 리뷰가 이제 종종 보이고 있습니다. 50만회의 다운로드, 별점 4.7점, 4만개의 리뷰를 기록하고 하루 평균 11만명의 사용자와 1인 평균 200분의 사용시간으로 압도적인 인기를 실감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1월 4주차 구글 모바일 게임 매출 순위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10위는 로얄 매치, 9위는 화이트하우스 서바이벌, 8위는 뮤 모나크, 7위는 나이트크로우, 6위는 리니지2M,
5위는 리니지 W, 4위는 라스트 워 서바이벌, 3위는 오딘 바랄라 라이징, 2위는 리니지 M, 1위는 버서커 키우기입니다. 리니지 M의 아성이 깨졌습니다. 자, 이번 주 매출 차트를 살펴보면 로얄 매치, 화이트하우스 서바이벌, 라스트 워 서바이벌 등의 게임들이 새롭게 매출 순위에 올라온 걸 확인할 수 있고, 로얄 매치 경우 퍼즐 게임인데도 매출 순위에 올라온 것이 굉장히 인상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부동의 1위를 지키던 리니지 M이 매출 하락세를 타면서 버서커 키우기에게 자리를 뺏기고 말았습니다. 리니지의 특성상 오래된 게임인 만큼 진입장벽이 어마어마하게 높고 과금하지 않으면 버틸 수 없는 시스템으로 신규 유저는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한번 기울어버린 매출 순위가 앞으로 어떻게 회복이 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버서커 키우기는 이번 주 인기 차트와 매출 순위 모두 1위를 달성하면서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하비 채널에서 소개하는 이번 주 모바일 게임 추천작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첫 번째로 추천해드리는 게임은 조선 테마사 까불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된 게임인데요. 이거는 국내에서 인디게임 개발사가 만든 생각보다 엄청나게 웰메이드인 방치형 RPG 게임이거든요. 지금 이제 테스터로 플레이했을 때랑 정식 출시를 하고 난 다음에 플레이했을 때랑 느낌이 또 다르더라고요. 이 게임의 장점 같은 경우는 모든 것이 직관적이에요. 굉장히 육성도 그렇고 보상받는 것도 그렇고 뽑기하는 것도 그렇고 간단하게 쉽게 잘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여기에 병맛 코드가 있어가지고 이 까불이와 스승과의 스토리가 또 생각보다 재밌게 풀려요. 요즘 다 고만고만하게 나온 그런 방치형 게임과는 다른 매력이 분명하게 있는 게임이 요 조선 테마사 까불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추천 게임은 프로텍터 슈터 레전드입니다. 이 게임은 23년 8월 9일에 출시한 3인칭 슈팅 액션 게임인데요. 마치 PC 게임 발로란트를 모바일로 플레이하는 느낌을 주고요. 4대4 팀플레이 전투로 게임 내에서 다양한 총기와 영웅들을 활용하여 제한시간 내에 승리해야 되는 게임입니다. 모바일 FPS지만 자동사격, 수동사격을 지원하여 컨트롤하는 부분도 답답함이 없고 영웅들마다 고유 무기와 스킬들도 가지고 있어서 수집하는 재미 또한 쏠쏠한 편이고요. 깔끔한 그래픽에 한 판 한 판 가볍게 끝나는 슈팅 FPS 게임을 찾고 계셨다면 강력 추천드리는 게임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1월 4주차 모바일 게임 인기순위와 매출순위 그리고 추천 게임까지 알아봤습니다. 항상 최신 모바일 게임 소식으로 찾아오는 하비 채널 구독 정말 간절하게 많이 많이 부탁드리고 다음 주에도 더 다양하고 알찬 게임 소식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감사합니다.